카드로 볼 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재를 하는 사람인지 관을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구분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하면 돼. 앞으로 세력으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대개 식상 플러스 관, 식상 플러스 인 이거 있죠. 이런 경우는 대개 이게 공지예요, 공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식상이 세력을 이뤄서 관을 제압하든지, 관이 세력을 이뤄서 식상을 제압하든지, 서로 간에 관과 식상이 서로 세력을 이뤄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은 또 인성도 마찬가지야. 식상이 세력을 이뤄서 인성을 제압하든지, 아니면 인성이 세력을 이뤄서 식상을 제압하든지, 이런 사주들은 대개 뭐 하는 사람? 관직이다. 공직, 관직. 관직. 이제 큰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직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쉽게 보면 돼요. 요거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재성하고 인성 간의 관계가 이게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주 풀 때 이 사람이 재하는 사람인지 관하는 사람인지 이게 구분하기가 잘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성을 제압하면 이거는 공직이야, 이건 관직이야, 관직. 제가 인성을 제압하면 관직. 그러니까 제가 세력을 해서 인성을 제압했다 그러면 이건 관직이야. 근데 인성이 세력을 이어서 제를 제압했다는 이거는 제야, 제. 요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제일 헷갈려. 재성과 인성의 결합. 그래서 아주 앞으로 이제 사주를 보면 아, 이 사람이 관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냥 장사하고 해서 돈 버는 사람인지, 어? 관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사업이나 장사나 뭐 이런 거에서 돈 버는 사람인지. 재를 한다는 얘기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어. 관한다는 얘기는 뭐야? 봉급쟁이야, 쉽게 얘기해서. 관이라는 것은 월급쟁이로 보면 돼, 월급쟁이. 그렇게 이제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돼요. 같은 세력끼리 합이 될 때는 어때요? 합에도 합거, 합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합동, 합유 뭐 이런 게 있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합 배울 때. 그러니까 세력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으면 합도 뭐야, 합도. 여기서 이제 제압한다는 게 뭐냐면 제압 수단이 있어, 제압 수단. 이 제압. 아까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이 제압한다는 얘기는 제압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압 수단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생극, 합충, 형, 천, 명 이렇게. 판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합도 뭐야? 합도 상대를 내가 제압하는 수단이야. 이제 관을 내가 합했다 그랬냐는 관을 내가 끌어왔다는 얘기야. 인성하고 합했다는 얘기는 인성을 내가 끌어왔다는 얘기야. 근데 인성이 강하고 내가 약해 그러면 인성을 내 거로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못 만드는 거야, 그때는. 근데 관이 있는데 관을 내가 제압이 불가해. 그럼 관이 아니야. 제야, 그건. 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토가 갑인시에 태어났다. 아, 정통명으로 보면 뭐야, 이거. 왕한 관을 나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 왕한 관을 나한테 끌어들였으니까, 아, 이 사람은 큰 관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니야. 천투지장하면 뭐라고 그랬어? 허투를 논할 때. 이걸 제압이 대한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관을 이 사람이 제압이 대한대.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관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통명리는 이런 거로 보면 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 제일 헷갈리는 거야. 재인관계. 재성이 인성을 잡으면 관직인데 인성이 재를 잡으면 관직이 아니야. 재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인성 플러스 재는 이게 돈의 조직이란 말이야, 돈의 조직. 그래서 돈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 그래서 이제 실례를 통해서 한번 이거 이제 말은 이런데 실례를 통해서 이제 이게 풀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여러분들 그 갑오. 자, 이거 세력으로 보면 다 목화세인데 뭐만 금수세야? 진토죠. 그러면 이게 금으로 쳤어. 금으로 친 거야. 내가 뭐로? 목화세로. 이 금수세는 뭐야? 금수세는 고기잖아. 자, 이 반대 세력이 천간에 떴어, 안 떴어? 안 뜬 데다가 두 개 이하죠?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랬어? 적폭 구조가 되는 거야. 이게 적폭 구조야. 단지 이 사람이 지금 문제는 진토를 제압하는 수단이 없죠? 수단이 없어. 오히려 오화가 진토를 제압해야 되는데 뭐냐면 화생토에서 오히려 강해, 왕하게 해주죠. 또 무토가 천간에서 극은 할 수 있는데 극이라는 것은 가장 뭐라고 그랬어? 효율이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운에서 이 사람은 뭐가 와야 돼? 술토를 잡는 운이 와야 돼. 술토를 잡는 운에는 무슨 운이 있어요? 진토참, 진토를 잡는 운에는 제일 좋은 게 술이죠. 술운에서 진술충 이렇게 잡아야 돼. 또 묘가 오면 좋은데 묘진천이로 잡는데 오묘파 때리죠.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내 록이 깨지니까 아 이때 병난다 이 말이야. 어? 돈은 벌었는데 병이 나. 왜? 내 몸이 깨졌으니까. 이게 다 연체죠? 연체야. 단지 오가 왕하니까 큰 병은 아니야. 그렇죠? 큰 병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운에서 이런 걸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목화가 금수를 잡는데 적폭구조다. 이 사람은 뭐가 오면 좋아? 금수운이로 가면 좋은 거야. 대운이. 이런 사람은 대운이 뭐로 가야 돼? 금수로 가야 돼. 갑목이 여자니까 역행이잖아. 그러면 제가 천간지지 막 이렇게 발언했잖아. 그러면 역행이 되면 뭐야? 진 다음은 뭐야? 진묘인 축자회로 가잖아. 그렇죠? 어렸을 때 목화운이지만 축자회 수류신이죠. 금수운이 60세까지 가죠? 60년 가잖아. 그럼 좋아 나빠? 좋아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화토 생관경은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진묘인 축자에 수류신으로 가는 거야. 축이 오는 순간에 축오천 다 잡아먹죠. 천도 뭐야 제압수단이니까. 자가 오면 자오충 잡아먹죠. 신이 오면 신이 와도 좋아. 신진수국을 이루면 뭐야? 신진수국을 이루면 뭐가 여기서 나와? 자수가 나오면 자수를 누가 잡아먹어? 무자잡 잡아먹었어. 자오충도 잡아먹지만 그러니까 자오충도 잡아먹는 방법, 무자자업도 잡아먹는. 그러니까 잡아먹는 수단이 여러 개죠. 여러 개일수록 효과는 곱빼기로 올라가는 거야. 곱빼기로. 두 개면 2는 4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곱빼기로. 그러니까 제압수단이 여러 개일수록 좋은 거야. 그일수록 뭐야? 효율이 높은 거야. 효율이. 그 다음에 자를 잡으면 진토로 잡은 거예요. 왜 진토를 잡은 거야? 자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진토에서 나온 거니까 자수를 잡아먹어도 진토 잡은 거. 여기서는 이게 관고지만 여기서는 뭐가 돼? 재로 보는 거야. 관이로 보는 게 아니야. 재고로 보는 거야. 관도 재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니꼬르죠? 요 진토는 누구 거야? 내 거요. 왜 내 거야? 병이 꼬로 무잖아. 그렇죠? 내 거 밑에 있는 건 누구 거야? 내 거 밑에 있는 건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주는 보면 비겁이 너무 많죠? 오화가 이걸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비겁이 잡아먹으니까 힘이, 이 사람은 돈 벌어도 비겁이 제압수단이니까 뭐를 쓴다고 그랬어? 육체를 쓰는 거야, 육체. 그러니까
돈 벌어도 이 사람은 돈은 많이 벌더라도 몸은 고달프게 돈 버는 사람이야. 자기 비겁이 제압수단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 관 잡으니까 몸 고달게 잡는 거야. 몸 고달게. 해자 운이 오면 해자 신이 오면 뭐 이런 운이 오면 금수 운이 오면 좋은 거죠. 금수 운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주를 이런 식으로 푼다 이 말이야. 제일 먼저 뭐를 봐? 세력을 본다 이 말이야. 나머지는 없다. 상관격이나 이런 거. 또 활목이 되려고는 갑목이 이게 뿌리가 없죠. 물론 갑목이 여기 진토에 뿌리를 내렸네. 그렇죠.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러면 인성이죠. 인성이 뿌리를 내렸는데 인성이 활목인데 뿌리를 내렸는데 꽃이 피었다. 그럼 뭐야? 좋은 거죠. 그럼 공부 잘해 못해? 잘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인성이 살아있는 나무인데 꽃을 피웠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목도 써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써먹는 거예요. 꼭 하나만 써먹는 게. 이게 지금 활목이에요? 활목이지. 갑목이 진토, 이 뿌리가 여기까지는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잖아. 진토 중에는 뭐가 있어? 을도 있고 개수도 있잖아. 갑목이 진토로 보면 무조건 활목이야. 을목 뿌리가 있잖아. 수해생도 봤잖아. 그러니까 목이 해수나 진토를 보면 무조건 활목이야. 깨지지 않는 한. 근데 진토가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잖아. 만약에 수륜이 오면 진술충으로 요 진토를 잡아먹어서 좋긴 좋은데 갑목의 뿌리가 잘렸죠. 그럼 인성의 뿌리가 잘렸으니까 공부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사주 하나 갖고. 그러니까 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으면 뭐부터 다른 거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사주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인성이 활목인데 꽃을 피웠다. 좋은 사주다. 뿌리가 쌩쌩하다. 안 잘렸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야.